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목포 MBC는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가 3년여 만에 종료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소금 품귀 현상과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으로 어민과 상인들의 씨름은 깊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민들의 몸에 독극물을 뿌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고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거 흘러나가면 뭐요? 30년이 흘러, 그럼 인자 난 애기들이 30살이 먹어버리잖아. 그 우리 시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이후 전남 11개 해역에서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산물 양식장과 공판장 등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되자 어김없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축산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 4일 고흥을 시작으로 전남 곳곳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처분된 오리만 11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외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축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복 그런 게 분리해서 입어해요. 다음 달까지 겨울철새 157만여 마리가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산 농가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도 있었습니다. 3년여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19가 지난 5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8월 31일 기준 전남 누적 확진자는 114만 2천여 명.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겁니다. 지역마다 설치됐던 선별진료소도 영암과 함평 등에서 운영을 종료하는 등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2023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유난히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